경제를 보는 눈. 곽수정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상호출자 제한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사 수가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으로 자산 5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계열사 수가 1,782개로 6월보다 6곳 줄었습니다. 새로 편입된 계열사는 3곳, 제외된 계열사는 9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호출자가 뭘까요? 상호출자란 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 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투자해 상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건데요. 가공 의결권을 형성해 경영 지배권을 왜곡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출자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계열사 결속력을 높이거나 자기 자본을 부풀려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 유리한 경영 여건을 만드느라 상호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특정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을 한다는 건 기업 집단 계열사가 서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상법에 상호 출자를 이용한 회사 자산의 가공적 증대를 막으려고 모자 관계 회사, 즉 출자 지분 50% 이상인 회사 사이에는 서로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축소는 요즘 경제 상황과 관련이 큰데요. 경제 민주화 바람을 타고 순환 출자, 대기업 내 일감 몰아주기를 정부 당국이 감시하는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계열사를 늘려 몸집을 키우는 것은 대기업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일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상호 출자 제한 제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순환 출자라는 말이 있고 상호 출자라는 말이 있고 출자 총액 제한 제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이 뱅이라는 회사의 자회사, 계열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을이라고 하는 계열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병이라고 하는 모회사, 그러니까는 큰 기업이죠. 원래 기업이죠. 원조 기업. 여기서 을 회사에다가 출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했다고 치시죠. 이 병이라고 하는 회사는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50억을 을 회사에다가 출자를 했습니다. 또 을 회사는 이 갑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또 한 3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 회사는 다시 자기의 모기업이죠. 원조기업에다가 1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뱅뱅 돌아가죠. 이게 순환 출자입니다. 원래 갑이 병으로 가면 안 되는데 만약에 갔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전체 계열사들의 자산을 다 합쳤을 경우에 5조 미만이 되겠죠. 5조가 넘는 회사는 갑이 병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가게 됐다 그러면 순환 출자가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럴 경우에 고 연결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나쁘냐.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좋은 점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가능하고 시장의 기업 생사가 다이내믹성,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기업 시장 경쟁이 상당히 강화된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나쁜 점은 만약에 갑 회사가 원조 모기업인 병 회사에게 10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다시 출자를 하면 이 병이라고 회사는 자기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에서 다시 10억을 줬으니까 전체 자산 보유액이 110억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10억 원은 알고 보면 이 갑, 병이 을에다가 투자했던 50억, 자기 돈으로 결국 돌려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10억은 거품인 셈이죠. 이 늘어난 자산을 가지고 회사채를 더 발행한다거나 자금 조달을 더 하기 위한 신용을 올린다거나 하는 것은 즉 거품으로 또 다른 거품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건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운데 말로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순환 출자, 그다음에 이 상호 출자,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는 국민 여러분.
유플러스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유플러스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어?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곽수종의 생생 경제. 요새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이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보이고 또 내린 것도 다 보이실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또 얼마나 내렸는지 비교하는데 참 막연하죠.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반기 생필품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장조사국 정영훈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필품 가격 정보 어느 범위에서 조사 비교를 하셨습니까? 아,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랑 기업형 네. 슈퍼마켓 SSM이라고 하죠. 거기랑 네. 백화점, 전통시장과 편의점 등 전국 한 200개 판매점에서 실제 판매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생필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 생필품이라면 실생활에서 가장 이용이 많은 품목들을 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채소와 고기 같은 신선식품이랑 네. 각종 가공식품, 그리고 샴푸, 린스 같은 임의용품이 있고요. 그 네. 외에 이제 일회용품 등의 공산품까지 저희가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생필품 가격의 변동성이 어떻게 큽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생필품 같은 경우는 품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어느 정도 가격 변동폭은 항시 조금씩은 존재하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조사 주기 자체가 1주 간격으로 네.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조사가 되고 그 가격 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자정을 기점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날 하셔서 네. 주중에 어떤 생필품 가격의 변화를 발표를 해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평균 가격을 작년도 12월 가격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비해 생필품 가격 자체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 아, 예. 12월, 왜 12월과 이렇게 먼, 왜냐 그럼 지금은 여름인데 예. 12월이면 겨울이지 않습니까? 예, 예. 계절적으로 상당히 다른 요인이 있을 건데 가격 비교하시는데 조금 오차라든지 왜곡이 있지 않을까요? 아, 예,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격 변동도 보고 있지만, 어느 네. 정도 가격 추세도 같이 봐야 되고, 예. 상반기 동안의 전체적인 가격의 등락을 좀 보기 위하여, 예. 어느 정도 상반기 전체적으로 묶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조금 고기가 갸우뚱해지는데, 예. 가격 급등락이 좀 큰 품목들이 나오던가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이제 저희가 등락폭 같은 경우 봤을 때는요, 이제 일반 공산품에서 섬유유연제라던가, 예. 뭐, 샴푸 린스 같은 일반, 기타 임미용품들이 좀 조사 주기에 따라서 네. 많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런 공산품 같은 경우는 예. 제조업체라든가 유통업체에서 원 플러스 원이나 증정 행사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할인 행사도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할인 행사 등이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게? 예,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판매 가격 자체는 변동이 없더라도, 네. 만약에 원 플러스 원이면 하나를 더 제공함으로써 같은 용량이 하나 더 제공되게 되면은 단위 가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예. 그래서 만약에 단위 가격만 보게 되면은 이 변동폭이 갑자기 두 배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할인 행사도 뭐 몇십 프로씩 갑자기 해줄 때도 있고, 증정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실 때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섬유유연제 그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원 플러스 원을 해서 원래 5천 원짜리인데 하나를 더 줬다. 네. 그러면 그거를 가격을 2,500원으로 계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예. 저희 같은 경우 판매 가격 자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2,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가 하나를 더 주면서 2,500원에 두 개를 주게 될 때는 예. 그렇게 될 때는 판단이 안 돼서 저희가 따로 행사 정보를 받아서 그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 네. 외에는 이제 예를 들어 2,500원에 팔던 거를 3,000원에
4,000원에 팔면서 1+1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그 외에 이제 직경 행사를 하게 되거나 예. 이런 경우는 가격이 확 뛰어서 저희가 왜 뛰었는지 한번 제조업체나 이제 유통업체 물어보게 되면은 아, 이 부분은 증정해서 때문이기 때문에 가격이 뛰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판매 가격은 올랐지만 용량 자체도 늘어났기 때문에 단위 가격은 줄어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들은 상당히 일시적이고 행사적인 가격인데 그것을 일반 다른 생필품 가격의 변동과 같이 견줄 수 있을까요? 타당하게.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변동폭을 좀 더 줄여보고자 네. 아, 상반기 동안의 가격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비교를 했던 것이죠. 묶는다고 해결되는 아니, 뭐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뭐 넘어가도록 네, 뭐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를 1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마련해봤던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근 휴가철 물가 크게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이번 조사에서도 그게 나오던가요? 예, 그 휴가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도 7월 가격과 뭐 올해 7월 가격을 단순하게 한번 비교해본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 어떤 품목들입니까? 우선 오른 품목들부터 몇 개 말씀드리면요. 이제 예. 즉석국이나 즉석죽, 그리고 즉석밥 같은 예. 가공식품 쪽이 몇 개 좀 오른 게 있었고요. 예. 그리고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좀 이제 인상이 됐던 소주, 맥주 등의 가격도 같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낮아진 품목 같은 경우는 우류지나 위생팩 등 일부 공산품들이 약간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오르고 낮아진 그 물가를 놓고 어떤 경제적인 해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시던가요? 이제 경제적인 해석까지는 아무래도 많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 작년 말이랑 올해 초 가공식품 쪽의 가격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하고 있고요. 네.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증정에서나 할인 행사 같은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아무래도 공산품이다 보니까 재고 관리 측면에서도 좀 더 제조업체나 할인 그 유통업체에서 가격 조절이 많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나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면 네. 즉석죽이라든지 즉석국 같은 게 말입니다. 네. 작년 7월 평균 가격이 즉석죽 같은 경우에는 128원 정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단위 가격이 그렇게. 예, 단위 가격이. 예. 그다음에 즉석밥 같은 건 529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네. 이게 올해 7월 달에는 141원, 또 567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변동이 한 109%? 예, 한 10%에서 한 7% 정도 올랐던 예, 예.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에서 그죠? 7% 네.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죽이라 그러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만 이런 원재료의 어떤 가격 변동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란 거다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휴가철 수요 인구가 많다는 거죠. 휴가 가시는 분이 많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다 이런 말이 역설적으로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실 아직까지 깊숙한 그 가격 네. 유통 구조까지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가격 구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같은 여름 시즌임에도 이렇게 품목별로 네. 가격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유통 구조라든가 이 방금 말씀드렸던 가공식품의 특성 그리고 네. 일반적인 신선식품의 특성 그리고 또 공산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만드는 그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막 또 많이 찾거나 이제 이슈가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유인 효과를 누리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인 효과까지 생각이 난다. 그럼 이 생필품 가격 정보 시스템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예. T-Price라는 사이트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개 판매점에 네. 실제 판매 가격 387개 상품에 예. 실제 판매 가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더 알뜰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 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소비자원에서 아주 중요한 통계를 만들고 계셔서 반가운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소주나 네. 이런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주 가격도 예를 들어서 좀 올라갈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던 소주, 맥주, 쌈장, 덮밥 뭐 이런 내용들이 콜라까지 네. 다 가격이 작년보다 오른 걸로 나타나거든요. 네. 해외 경제, 아니 이 상식적인 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게 아니고 예. 해외 경제를 보면 다들 유럽도 스태그플레이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소득이 줄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지양하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우리나라는 작년보다도 가격이 올랐을까? 이게 조금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는 좋다. 이게 맞는 정답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예.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예. 네, 좀 더 분석한 뒤에 저희가 답변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좀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그 우리 저 각 지역마다 말이죠. 앞에서 이제 대형 유통이라든지 SSM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 우리 동네에서 그런 뭐 가격을 비교적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티프라이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네. 지역별도 어느 정도 유통업체별도 이제 대형마트면 대형마트,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별도 가격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또 할인 행사 정보를 따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하신다면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네.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의 정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두 배 더 빠르고 두 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네, 잠시 4부에서는 노무상담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또 노무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여러분 딸기 찹쌀떡 들어보셨죠? 원조는 일본입니다. 여기에 A씨가 가서 비법을 전수받아서 와서 A씨가 K씨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매스컴도 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모양인데 근데 이게 동업이지 않습니까? A씨, K씨. 갈등이 생겼답니다.
아, 참, 우리가 자영업 할 때, 동업, 이 갈등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대부분 조언은 동업은 하지 말아야죠. 어떤 내용일지,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이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딸기 찹쌀떡 사업, 동업 관계에서 좀 잡음이 삐그덕거리는 음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 공중파까지 방송되면서 지난 5월 달, 6월 달 상당히 좀 인터넷을 시끄럽게 했던 이런 네.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은 재밌습니다. 이 30대 청년 창업자 K씨가 사실 이제 일본 오사카 여행을 하던 중에 일본 오사카의 구루몽 시장이라든지 이런 일본에서 소위 찹쌀떡 속에 들어있는 딸기, 이를테면 딸기 찹쌀떡, 뭐 과일 찹쌀떡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찹쌀떡 주인으로부터 일정 정도 전수라는 과정도 거쳤고 그다음에 네. 한국에 와서 이제 독립을 계획하던 중에 명동에 보니까 이미 딸기 찹쌀떡 가게를 팔고 있는 가게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점포에 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면서 지금 해당 점포 주인인 A씨와 같이 동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밌습니다. 그 점포 주인 A씨와 그 다음에 청년 창업자 K씨가 각각 5,500만 원과 4,500만 원을 투자하고 네. 지분은 또 51대 49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네. 동업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한 지 불과 뭐 일주일 상관으로 또 저쪽 공중파의 달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결국은 그 프로모션 효과를 거두면서 줄 서는 가게까지 갔지만 결국은 동업 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했던 A씨 같은 경우는 별도 회사하고 또 컨설팅 계약도 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두 사람 간의 송사도 이어지고 최근에 뭐 결국 A씨로부터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고 K씨는요. 그러면서 1인 시위도 하게 되고 또 다른 갑의 횡포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좀 받게 된 사건인데요. 아무튼 지금 양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 사례입니다. 예. 동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가 이 뭐 실적이 좋아지는데 오히려 금이 가면서 안타깝게도 소송까지 휘말리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갑의 횡포라 그러면서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가 등장을 하고 야 이래 가지고 동업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동업이라는 개념이 동업을 왜 할까요? 저는 뭐 이런 동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동업을 많이 권장하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동업을 하는 이유는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둘이나 세 명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특히 단기간의 성과 창출 면이나 특히 미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나은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동업 참여자들 간의 의기투합이 이루어지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각각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시장에서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30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하셨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한테까지 이런 동업형 창업을 많이 이렇게 그 권유하는 내지는 투자를 권유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퇴직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좀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동업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동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러한 그 초보 창업자를 대상으로 동업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자칫 이 초보 창업자들의 자금만을 노리고 이게 자칫 사기 사건까지 비화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동업이라는 개념은 먼저 이 동업을 하기 전 왜 동업을 해야 되는가, 내가 돈이 부족해서 동업을 해야 되는가, 운영상의 노하우가 없어서 동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둘, 1 플러스 1이 되면 3의 가치를 노리기 위해서 동업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따져보고 동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실은 꽁돈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소 투자를 해서 최대 부가가치를 노리려고 하는 이러한 양자 간에 발생되는 게 하나의 동업의 형태고요. 그래서 특히 초보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동업을 하기 전에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좀 잘 판단을 하고 이 동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안 됐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면서 동업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동업의 가장 성공적인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L땡사와 G땡사의 동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현재부터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렇게 분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창업자 간의 동업의 종류, 동업의 행태는 어떤 것들이 있죠?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먼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 또 나에게 기술이나 전문성은 있는 반면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저에게는 기술력 전문성이 없지만 돈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기술력과 전문성과 그다음에 창업 자금이라는 이런 개념을 두고서 지분 설정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떡볶이 사업을 하는 경우 한 사람은 1억 원 투자금을 담보로 하고 투자금을 내고 네. 다른 한 사람은 떡볶이 업계에 지금까지 10년 이상 종사해온 전문가라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운영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자의 자본을 가지고 1대1 내지는 뭐 6대4, 7대3 이런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지분을 정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동업의 형태인데요. 최근 들어서 초보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막연히 동업하면 이 투자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해서 기술력 전문성이 없는 두 사람이 단순하게 자본금을 키우기 위해서 동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단순하게 둘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도 1대1 지분 아니면 또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조금 더 지분을 갖는 이런 경우인데요. 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딸기 찹쌀떡의 사례를 본다면 자본금은 5,500만 원과 4,500만 원을 투자했고요. 네. 지분은 51대 49. 즉 어떻게 보면 그 청년 창업가인 K씨가 돈은 1,000만 원 적게 투자했지만 지분은 거의 뭐 51대 49 비슷한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청년 창업가의 전문성을 동업계약서에서 일정 정도 인정을 해주는 이런 측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측면도 이해할 수 있을 있겠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동업을 할 때 결국은 상호 간의 역할 분담 또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의 명확한 구분 제일 중요한 게 또 세 번째겠죠. 수익 배분. 그렇습니다.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성공하는 동업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그 아이템에 현혹되기보다는 동업자들 간의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늘 사업이라는 건 사람 장사다 막 이런 얘기도 있듯이 네. 동업을 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신뢰관계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인간적인 신뢰 없이 비즈니스 모델만 보면서 동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야 늘 경기 흐름 내지는 주변 변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동업이라는 개념으로 한 배를 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신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동업이라는 얘기를 꺼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이제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 서로 동업자 간의 역할과 책임, 권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수익 배분의 원칙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익 배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째, 돈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지분과 운영에 대한 지분, 이거를 몇 대 몇으로 이 설정을 할 것이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이 관계에서 그걸 가지고 동업계약서를 씁니다만 사실은 돈을 내는 사람은 자기가 지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네.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나 때문에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나도 지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원활하게 지분 설정을 하고 문제는 이제 오픈을 하고 났을 때 수익이 많이 남았을 때 이거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많이 남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많이 남을 때는 지분율대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남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시죠.
남지 않을 때는 이건 뭐 그 수익 분배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자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할 것이냐. 동업 계약서에서는 이 적자 역시도 지분율대로 앉는다. 이게 동업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명시해서 사실은 이 동업 계약서를 좀 디테일하게 쌀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동업 계약서 지금 딸기 찹쌀떡의 동업 계약서도 인터넷에 오픈이 됐습니다만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동업 계약서를 써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해서 그 명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두 사람 간의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마 이렇게 이 딸기 찹쌀떡이 TV를 타면서 인기를 끌 줄 몰랐었겠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까지 다 예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 창업자 입장에서 아, 참 그리고 제가 1등 G등이라 그러니까는 8486번님이 정답을 맞추셨어요. 동업했던 대기업이 또 하나 있었죠. 3등 협등도 원래는 동업자로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예. 아, 최근 동업으로 인한 창업자의 피해 사례 종종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기획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투자자 유치 방식의 동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한 5억 원짜리 음식점을 오픈하는데 1억 원 투자자 5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리 경영인을 내세우고 공동 창업 방식의 동업 이거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많이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동업으로 해서 오픈을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좋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개설 마진을 충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1억 원을 투자한다면 투자 금액 대비 나의 노동력이나 기회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한 달에 안정적인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관심인데요. 네. 어떤 프랜차이즈 모델 같은 경우는 1년 12달 늘 수익성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고 사실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뉴스가 됐던 사례도 어떤 그 투자자 3명으로부터 9억 7천만 원을 받아서 지하철 역사 내 커피 전문점을 동업 형태로 운영하다가 결국 수익 내지 못하고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건 뭐 이런 사건도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 또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이런 퇴직자들 베이비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뭐 이런 처남 동서 내지는 이 뭐 자녀들까지 모아서 같이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네가 운영을 해봐라 이런 식의 동업도 가족형 동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사실 인간적으로 그 가족이 배신할 리는 없습니다. 네. 문제는 그 가족들 역시 초보 창업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반복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겠고요. 네. 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은 역시 동업계약서의 동업은 성공적인 동업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동업 계획서에서는 지금 현존 가치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런 사업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이 안 됨으로 인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런 네. 그 사례들 내지는 그런 변수들을 어떤 그 단서로 잘 기록해야만 어떻게 보면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예. 있는 이런 방법을 가져가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입니다.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노무상담 하는 시간입니다. 아,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긴 글 남기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노무시장이 어떻습니까? 요즘도 전반적으로 전문 자격 시장들이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경쟁도 많이도 로스쿨 배출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노동 시장도 좀 활성화가 되면 노무 시장도 좀 괜찮아질 건데 결국은 다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이렇게 예, 맞물려 있습니다. 예. 예.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받고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7872번님, 회사에서 6개월 기간 동안 파견 근무를 보냈는데요. 정확히 연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수성 파견입니다. 파견 전에 회사에서 의무 복무 및 파견 비용 반환 등의 약간의 관계성을 가진 문서에도 서명을 했고요.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본인 의지로 퇴사할 경우 파견 비용 및 연수 비용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지요 여쭙고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예. 보면 뭐 한 2년 동안 예. 해외 연수를 보내줄 테니까 그 대신 복귀해서 같은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네네. 예. 만일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자의에서 퇴직을 한다면은 네. 그 해당되는 기간만큼의 어떤 연수비용 일부를 변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런데 예. 원래는 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 예. 위약금이나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즉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부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예. 근로자에게 변상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대법원 판례라든가 행정 해석을 살펴보면요. 예. 해외에서 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 이런 사규나 약정은 예. 민법 제103조 또는 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고 예. 또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 경기 반환 채무의 변제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예. 따라서 근로자에게 변상 의무를 명시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근로자가 충분히 이 수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예. 대한 대응을 또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다가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거 많이 질문 받거든요. 회사에 있으면서 예. 연수를 보냈다. 그래서 뭐 석사학위를 받게 해줬다. 네, 맞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예. 다른 헤드헌팅사에서 그렇죠. 좋은 직장을 줘서 네. 이직을 하게 됐다. 그 네. 경우에는 2년 동안 회사에서 지불했던 경비를 다 뭐 속된 말로 토해내라. 뭐 그렇습니다. 이러거든요. 지금 요 상황도 보면 그게 좀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야, 예. 연수일 수도 있고 파견일 수도 하고 있기 있다고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만일에 연수라면은 예. 연수 뭐 교육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파견 근무라면은 다르죠. 예, 판례는 이건 단순하게 근무 장소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로자에게 변상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재원으로 가 있다가 뭐 귀국해서 회사를 간두고 맞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겼다 해서 주재원 예. 기간 동안에 들었던 생활비 다 내놔라. 이건 예, 못하는 그거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2812번님. 알바를 하는데요.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작습니다. 사장님께 항의를 해보았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좀 봐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사실 이그 최저임금 제도는 어떤 예.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예. 뭐 노동력의 질적 향상 예. 이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 최저임금법에서는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예. 아니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서 종전의 임금보다 더 낮춘다면은 이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요. 예. 또 독타 이건 직력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처럼 예. 만약에 회 사장님의 딱한 예. 사정을 들어서 예예. 최저임금보다 작게 받는다. 예. 나중에는 할 말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예. 노동관계 보면 거의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 사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만일 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받겠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주셔야 되고요. 예. 근로자분은 또 받아야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불법이군요. 예. 4512번님, 조퇴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조퇴를 하면 기본급에서 시간만큼 공제를 제하고 법정 수당까지도 손을 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조퇴란 부분은 예. 사실 이제 근로자가 개인 사정상 예. 하루에 소정 근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근하는 것인데요. 예.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소정 근로 시간이 있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를 근로하겠다는 것을 이제 정한 부분인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퇴에서 이제 그만큼 채우지 못한 시간 부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보통 예.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을 보시게 되면은 뭐 법정 수당까지 이제 손을 댄다고 하시는데요. 예. 실제 법정 수당은 이제 뭐 시간의 근무 수당이라든가 연차 휴급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조퇴하는 관련성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조퇴하고 관련이 딱 되어 있는 고임금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는 일반적으로 뭐 법정 수당까지는 차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조퇴를 그 부서장이라든가 예. 상급자의 이제 허가를 얻어서 나가시는 경우에는 예. 거의 뭐 임금의 공제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피해를 봐주시죠. 근데 분명히 예. 하자 그러면서 그렇죠. 공제해 주세요. 이럴 수는 또 뭐 만약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렵겠죠. 예. 자, 여러분들 너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권리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억울한 사연 이런 게 있으시면 옆에 있는 계시는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듣는 것도 상당한 지혜에 도움이 됩니다만 정확한 전문가에게 정확한 질문을 하시고 정확한 답을 얻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노무상담해 드리니까요.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와 함께 여러분들 노무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77번님, 1277번님입니다. 제가 아니고 집사람이 아내가 다니던 회사가 감사 결과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60만 원을 더 내라는 겁니다. 월급쟁이가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생긴 건데 그걸 다시 돌려줘야 합니까? 하셨는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근로자의 어떤 임금 지급의 원칙에서 전액불 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임금을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요. 예. 자기가 간에 어떤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 임금하고 상계하는 그 부분도 원칙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다만 대부분 판례를 보시게 되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는 그 다음 임금에서 예. 그 부분을 정산할 수 있다는 예. 그런 부분도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부분 하에서 예. 상계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 어떤 그러한 뭐 임금의 정산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벌써 퇴직을 했고 네. 그것도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사용자가 예.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 물론 어떤 단순한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라도 대부분 판례는요. 네. 어떤 정산의 시기라든가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 측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예트컨대 사례를 보게 되면은 고용보험료를 사용자가 잘못 냈다가 3년간 소급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공제하겠다 이런 부분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도 봤을 때 먼저 퇴직금이 잘못 계산돼서 초과 수령한 것이 맞는지 그 일단 여부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과실이 굉장히 크다든가 예. 그리고 또 현재 경제 사정이 지금 어렵다고 하시니까요. 예.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걸 회사에 통보하셔서 네. 금액 조정이라든가 또는 부담 면제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받아들이지는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과실이 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3827번님, 질병으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 힘들어서 그만둔 노동자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질병으로 그만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용보험과에서는 질병이 다 나아서 구직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원칙 실업급여는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실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을 보시면요. 그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즉, 이런 분들에게는 고용보험법상 우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력이 부족이라든가 네.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네.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의 근거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더라도 네.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분은 받으실 자격은 되십니다. 일단 예.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신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자격 을 가지고 그 외에 또 하나의 또 조건이 돼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은 실제 지급 받으시기 위해서는 네. 수급 자격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채 활동을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렇군요. 구직 활동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이 지금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어렵다는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도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님과 상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플러스 LTA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아,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의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오,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자주 가고 빈뇨 시원치 않고 잔뇨 밤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터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터. SK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2241번님, 2370번님 문자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